다이어트식으로 딱 좋은 양배추 피자 만들어 볼게요. 페페로니, 햄, 베이컨 좀 쓱쓱쓱 잘라주세요. 생략도 가능해요. 채썬 양배추 한 그릇에 계란 두 개 휘휘휘. 양배추가 커서 잘 안 섞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계란 하나 더 추가했어요. 중약불에 팬에 올리브오일 휘휘하고 월남쌈 페이퍼 두 장, 양배추를 지지하면서 도우 역할을 할 거예요. 양배추 자르르 부어주고요. 슥슥슥 얇게 펴보세요. 그런데 계란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계란 하나 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안 눌러볼게 흔들흔들하면서 3분 동안 익혀볼게요. 3분의 2 정도 익었을 때 뒤로 휙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서 누르면서 3분 동안 더 익혀줄게요. 피자 소스 대신 소이마요랑 스리라차 케찹 사용했어요. 다시 뒤집어서 소스를 슥슥슥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마요는 두 큰술 슥슥슥슥 잘 발라주시고요. 스리라차 케찹은 넉넉히 해주세요. 스리라차가 칼로리가 없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반 토마토 케첩이나 토마토 파스타 소스도 괜찮아요. 칼로리 낮춰보려고 스리라차에 소이마요 조합으로 했습니다. 비율은 1:3, 마요가 2, 케첩이 3 정도 비율이 적당해요. 토핑 치즈 올려주세요. 저는 페페로니 했는데 집에 있는 거 워낙 뭐든지 괜찮아요. 토핑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팬에 계속 구워도 되는데 위에만 익히면 이제 돼서 저는 전자레인지 3분 땡 하고 나왔어요. 짜잔! 살짝 위에가 소스가 서로 엉켰지만 완전 맛은 좋았답니다. 저는 맛있는데 남편은 싫어할까봐 혼자 먹었어요. 단면 좀 보세요. 이렇게 양배추가 가득이라 아삭거리고 페페로니 덕분에 짭조름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맛쟁이에요. 냉장고 정리를 했더니 빨리 먹어야 할 게 딱 보이더라고요. 냉동실에 있던 호밀빵과 토마토로 피자를 만들어 볼게요. 빵을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엣지들을 좀 잘라주세요. 피자 도우처럼 얇게 다시 빵을 슥 자를 건데 손조심. 이게 냉동빵이라서 저는 가능한 거예요. 그냥 빵이면 그냥 이 작업은 스킵. 토핑을 다양해야 더 맛있지만 저는 냉털에 충실한 피자를 만들 거라서 토마토랑 양파나 채채채 하고 끝! 오븐용 트레이에 빵 6개, 3장 넣고 마요네즈를 쓱, 케첩도 쓱, 토마토 파스타 소스로 대체해도 좋아요. 버무리버무리 이렇게 한 편의 명화처럼 해주세요. 양파를 툭툭툭툭툭 넣고 토마토도 넣고 치즈도 가득가득 다양한 치즈 사용하셔도 좋아요. 완전 10초 끝! 났습니다. 이제 오븐에 저는 17분 정도 되던데 이렇게 돌리고 나면 피자 완성! 그동안 엄마표 피클하고 고추 장아찌마 준비하고 저는 피자를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꿀만 준비했어요. 짜잔! 토마토 가득한 맛있는 피자가 완성됐습니다. 남편은 타바스코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맛있는 페페로니 피자 만들어 볼게요. 양파 반 개 슥슥슥, 페페로니는 먹을 만큼 잘라주세요. 더 완벽한 피자를 위해 올리브도 샀어요. 올리브는 잘라져 있는 거예요. 화덕 피자 도우 넣고 이미 구워진 거라서 소스랑 토핑만 하면 끝이에요. 마요네즈랑 토마토 케첩 1:1 비율로 슥싹슥싹. 토마토 파스타 소스 이용해도 괜찮아요. 양파 툭툭툭 놓아주고요. 치즈도 툭툭툭 원하는 만큼 놓아주세요. 치즈가 너무 많이 하면 느끼해서 전 이 정도로만 할게요. 토마토도 슬라이스해서 툭툭툭 놓아주고 페페로니도 툭툭툭, 올리브도 쭉쭉 올려주세요. 올리브 넣으니까 비주얼도 더 좋고 맛도 완벽해요. 180도에서 10분 구우면 완성입니다. 치즈가 녹아서 몽글몽글 올라온 거면 잘 구워진 거예요. 요렇게 배달시킨 거 아니고 직접 만든 거예요. 20분이면 만들어지니까 진짜 엄청나죠? 피자 돌돌돌 자르는 롤러나이프로 더 이렇게 자르면 맛이 좀 좋겠어요. 역대급 피자였어요. 구독자님들도 꼭 피자 사먹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양배추로 피자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 없이 양배추로 만드는 거라서 다이어트용으로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양배추는 이렇게 얇게 얇게 채 썰어서 물로 잘 씻어주고요.
양배추는 두 주먹, 달걀 두 개, 그리고 밀가루 대신에 치즈 갈갈갈했고 후추로 소금 간 대신했어요. 치즈가루로 밀가루 느낌을 좀 내볼게요. 그리고 쓱쓱쓱 잘 비벼주세요. 요 정도면 딱 괜찮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물에 구울 건데요. 중불에 오일 조금 하고 다 넣어주세요. 두껍게 해도 괜찮으니까 중불에 얇게 빈틈없이 양배추를 쓱쓱쓱 채워주고요. 토마토 소스 대신 저는 스리라차 소스가 칼로리가 없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없으면 토마토 케첩이나 토마토 파스타 소스도 괜찮아요. 그리고 치즈를 위해 종류별로 가득가득 올려주세요. 저는 피자 치즈랑 그 다음에 그라놀라 치즈 그리고 크림치즈 사용했어요. 그리고 치즈를 익히려고 뚜껑을 스르르 할게요. 뒤집지 않을 거라서 뚜껑이 있으면 좋아요. 저는 이 뚜껑 다이소 건데 진짜 좋더라고요. 뚜껑 덮고 약불에서 2분 정도 이렇게 해주면 완성이에요. 접시에 쓱 내려놓을 건데 혹시 치즈가 다 안 녹았으면 렌치 땡으로 해도 괜찮아요. 양배추의 아삭함과 스리라차 소스 때문에 바삭바삭 식감도 매우 좋았어요. 치즈는 가득가득 올려주면 좋은데 저는 크림치즈는 다음에 빼려고요. 좀 느끼하더라고요. 먼저 팽이버섯은 한 개 밑동을 잘라서 씻어서 가닥가닥 준비해주세요. 소세지는 채 썰어주세요. 저는 비엔나 했는데 그냥 집에 있는 햄도 괜찮아요. 모양은 원하는 대로 채만 썰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준비. 그리고 계란 4개 톡톡톡톡 까서 휘휘휘휘 계란물 저어주세요. 계란에 따로 양념 간은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소스들이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양파는 반 개 채 썰게요. 더 원하시면 한 개 해도 되는데 양파 맛이 너무 강하면 피자 맛이 조금 사라지니까 반 개 정도도 괜찮아요. 팬에 약불 올리고 오일 조금 해주고요. 라이스 페이퍼 한 장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버섯, 아까 잘라놓은 썰어놓은 버섯 2분의 1개만 먼저 사용할게요. 반틈은 이따가 다시 사용할게요. 빈 곳 없이 이렇게 버섯 넣어주고 달걀물도 풀어놓은 곳 반틈만 사용할게요. 반틈은 이따가 사용할게요. 이렇게 빈 곳 없이 슥슥 해주고 햄, 소세지, 채 썬 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토핑 원하는 만큼. 케찹, 마요네즈 위에다가 슥슥 뿌릴 건데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적당량 뿌려주시면 돼요. 마요네즈랑 케찹을 먼저 뿌리면 이제 소세지나 이 버섯에 향이 쫙 배서 맛있는데 사실 모양은 조금 이상해지긴 해요. 그건 이따가 다시 방법 알려드릴게요.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요. 지글지글 5분 할게요. 약불로 할 거니까 밑에 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달라붙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흔들 5분 지나면 뒤집개로 뒤집어주세요. 그리고 꾹꾹 누를게요. 혹시 뒤집기 어려우면 냄비 아니고 접시, 큰 접시 사용하셔서 뒤집어도 괜찮아요. 5분 동안 한 후에 지글지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흔들흔들 해주시고 다시 뒤집어주세요. 사실 이때 모양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우리는 위에다가 치즈를 뿌릴 거니까 괜찮아요. 치즈 가득가득 올려주세요. 저는 모짜렐라 치즈 사용했는데 다른 치즈들 여러 가지 한 번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치즈로 성형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뚜껑을 덮고 5분 동안 약불로 있어도 되고 아니면 그릇에 옮겨서 전자레인지로 치즈만 살짝 익혀줘도 괜찮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이제 두 번째 방법 해볼게요. 이건 조금 비주얼은 더 괜찮은데 바삭함이 조금 떨어져요. 이거는 오믈렛처럼 할 건데요. 먼저 라이스페이퍼 하나 다시 놓고 아까 남은 달걀에 그거에 다시 반만 사용하세요. 반틈은 이따가 또 사용할 거니까 달걀물 먼저 이렇게 부어주시고 남은 버섯 아까 반틈 사용했지요. 그 반틈 남은 거 이제 여기 다 사용할 거예요. 버섯 남은 거 빈 곳 없이 잘 놔주고 아까 사용하고 남은 햄 반틈 여기서 다 사용할게요. 햄 빈 곳 없도록 싹싹싹싹 놔주고 양파 아까는 사용 안 했는데 이번에는 양파 사용할 거예요. 양파 다 넣어주세요. 채 썰었으니까 여기저기 놓기 편할 거예요. 빈 곳 없도록 놔주고 아까 남은 달걀물 이번에 다 사용하면 됩니다. 달걀에 물 살짝 이렇게 섞어서 사용해도 괜찮고 그냥 날걀 깬 것만 사용해도 괜찮아요. 오늘따라 말이 많이 엉키네. 그리고 뚜껑 덮고 4분 약불에서 있을게요. 4분 있으면 조금 익었어요. 그 위에다가 케첩 뿌리고 이번에는 마요네즈 넣지 않을 거예요. 케첩만 넣고요. 치즈 와르르르 위에다가 뿌려주세요.
치즈는 먹고 싶은 만큼 다양한 치즈 골고루 사용해도 괜찮아요. 치즈가 많아야 조금 피자 맛이 더 강하니까 치즈 가득 넣고 여기서 뚜껑 덮고 5분. 아까는 한번 뒤집었는데 이번엔 뒤집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랫면을 훨씬 더 강하게 익힐 거예요. 그리고 치즈의 바삭함은 떨어져서 살짝 오믈렛 느낌. 그 다음에 뚜껑 덮고 5분 한 다음에 뚜껑 열고 3분 해서 이 안에 물기를 조금 날려줄게요. 이렇게 3분 정도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수분을 조금 날려야 피자 맛이 조금 더 나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더 바삭바삭하게 하려면 치즈 올린 다음부터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로 이동하면 훨씬 더 바삭바삭해요. 특히나 오븐, 오븐에 하면 강추드립니다. 이런 느낌이면 완성이에요. 사실 이게 뭐야 싶죠. 근데 이거 먹으면 진짜 깜짝 놀래요. 저도 실패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진짜 놀랐어요. 이거 1인당 한 판씩 이렇게 먹으면 딱 괜찮더라고요. 맛있게 드세요. 지금까지 맛쟁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